요즘에 밈코인들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어요. 페페코인이라든지, 그죠? 밈코인 리스트들인데, 밈코인들 상승률이 어때요?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점핑 도약 하는 애들이 많다. 근데 이제 점핑 도약을 하는 상황 속에 있어서 여기서 쥐고 있는 건 누굴까? 개인일까? 개인은 이런 데서 또 산다고. 당연히 재단이나 그리고 뭐다? 세력이겠죠. 그죠? 그 코인의 재단이나 세력들이나 여기서 쥐고 있고 결국 이렇게 밈코인이 이런 코인들이 최근에 페페도 마찬가지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코인 시장 역사 사이클을 통해서 본다면 언제 흔하게 자주 일어났을까? 밈코인들이 반등이 크게 나올 때는 역사적 데이터로 본다면 비트코인의 이 반등이 곧 끝나간다. 반등이 끝나기 전에 이 밈코인들로 양떼몰이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떼몰이. 그렇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밈코인 또 많이 올라가니까 나도 저기 한번 탑승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인생을 바꿔봐 했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이제 속수무책으로 박살이 난다. 박살이. 흔한 패턴이라는 거죠. 약세장 이전에 매 사이클마다 늘상 있었던 패턴들. 밈코인들이 피날레를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반등의 피날레를. 반등장의 마무리 구간에서 이렇게 항상 장식을 이전 시즌에도 해줬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현금 잘 비축해 두고 계셔라. 우리 박앤세일 할 때 그때 얼마든지 좋은 코인 대장 비트코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싶었던 코인들 중에서 졸업 예정 코인도 있고 우측 상단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변소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코인들. 그럴 때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시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한 가지 같이 보실 텐데 어떤 거냐면 이 시장이 안 좋은 걸 틈타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코북이한테 코북이라고 문자 오는 사람도 있었다. 실제로. 오피셜. 오피셜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북이 인데 희수님께서도 방송을 보고 계시면 뭐다? 4층이다. 4층. 여기서 보시면 그런 거 보낼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희수님께 보낼 방법도 이유도 없다. 4층이다. 4층.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자로 저한테 누군가가 코북입니다. 어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4층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고 그렇게 연락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중요한 부분들 어느 정도 큰 관점과 중기적 관점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께서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금세 좋아요 500개 달성 넘어서 1000개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큰 채널 속에서 일전에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린 게 있죠. 이런 부분.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그리고 이걸 어디서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코북이 채널의 관점이다 라면서 그때 당시 작도를 해서 보여드린 게 있어요. 작도를 해서 보여드린 거. 그게 지금 성지가 되고 있을 텐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간가 부근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운속 충돌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결국에 이 운속 충돌의 시그널들이 비트 시장을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다.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다. 이 중간값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극복해도 어떻게?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큰 틀에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거 주봉이고요. 자, 비트코인 시장 역사상 최초로 운속 충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뷰도 유지 중에 있죠. 자, 운속 충돌이 왜 중요할까? 운속 충돌. 여기서 보라색 선 보이시죠? 좀 더 진하게 보라색 선 그리고 노란색 선 최초로 나왔다. 비트코인 시장에. 그게 어떤 의미를 뜻할까? 비트코인 시장 역대급으로 어떤 거? 사이클이 이미 한번 깨졌다는 거예요.
이전의 고점부를 건드리면 안 됐었는데 건드렸다. 여기는 나올 뻔했으나 안 나왔어. 그죠? 이때가 언제다? 15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비트코인 시장에. 근데 운석 충돌이 나왔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큰 관점에서 장기적 추세를 한번 보면 아주 큰 틀로 이것도 우리가 늘 설명드리죠. 이 비트코인 역사 1회 차트 장기적 트렌드 관점에서 어떤 걸 설명을 자주 드릴까? 여기서 이전의 고점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이전의 고점을. 그래서 이 되돌림과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고점 대비 저점 그리고 되돌림이 62% 618 여기서도 62% 반등이 나오지만 지금은 이미 어디를 건드렸다? 저점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저점을. 여기 보시면 15, 16회가 나오면 안 됐었다. 사이클은 이미 한번 깨졌다는 거예요. 운석충돌이 나왔고. 그죠? 원래라면 기존에 우리 핑크색, 코북이 핑크색 지표 기억나시죠? 원래라면 15K가 아니라 19, 20K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됐다. 하락 자체가. 근데 이미 깨졌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어떤 걸까? 지금 어차피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이 중간값 극복 그리고 리테스트 지지를 하지 못하면 여기를 보실게요. 21년도 불장이죠. 그죠? 근데 몸통 캔들로 몸통으로 음봉 캔들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어디? 하단 추세까지 갔다. 그리고 여기 21년도 연말 여기서도 공통점 몸통이 깼죠. 그죠? 몸통이 깼고 그리고 여기 어디? 3월 달에 그대로 되돌림이 나왔다. 이 캔들을 보시면 공통점을 여기서도 많은 이들이 또 착각을 했어요. 이 캔들 그리고 되돌림이 나왔을 때 어떤 착각을 했을까? 22년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확하게 17일에 많은 이들이 외쳤습니다. 반등이 나오니까 17일이 이런 구간이었는데 금리 인상은 선반영이야. 금리로 비트코인은 무너지지 않아. 투자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 특징이. 근데 그죠. 이게 우리 시장이다. 그리고 공통점을 보시면 어디서? 여기서 중간값을 지지해주는 듯 하다가 바톤 터치 바로 어떻게? 음봉 캔들 마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노란색 선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죠? 이 중간값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번에도 노란색 뚫고 왔으나 나오지 말아야 됐고 노란색이었던 거 보라색을 이탈하면 안 됐어. 이렇게 펼쳐졌다면 어디? 15년도 뷰처럼 이런 구간이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는 있었다. 이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구간. 그죠?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었다.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구간과 운석 충돌이 나와 버렸다. 그래서 이번 반등에서 우리가 설명드린 게 너무 이 반등을 의미를 두시지 마시라. 나만 힘들어진다. 나만. 많은 곳에선 불장을 외치지만 시장과 나의 계좌는 별 달라진 게 없다. 되려 최근에 단기 매매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기려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왜?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도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장 속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로스 교차된 구간은 결국에 이것도 설명을 늘 드리고 있죠. 비트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더라도 위에 떡하니 뭐가 있다? 중간값이 있고 이 반등이 끝난다면 지금이 만약에 최근에 이 반등이 끝이 났다면 이 반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대들보다 중간값은 더욱더 극복을 못할 것이고 비트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이 채널을 보시면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론이 뭐예요? 이 시장 투자하지 마라. 노노. 효율적으로 투자하셔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소수다. 많은 이들이 투자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뷰를 이해하고 습득하고 바라보시는 분들은 소수다. 그게 우리 코북이 가족분들이다. 이 시장에 졸업하고 큰 돈을 버는 자들은 소수다. 그게 우리 코북이 가족분들이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대회, 트레이딩 대회에 지금 1등 하시는 분이 1등 하시는 분이 2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다. 지금 총 상금이 6,700만원 규모죠. 그죠? 2등이 23%, 3등이 20%, 10등이 9%.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순위가. 그래서 10등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10등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총 상금 규모가 얼마 규모죠? 6,700만원 원화 기준. 6,700이면 로또 2등보다 당첨금이 높겠죠. 그죠? 근데 2등의 확률이 얼마나 될까? 2등 걸릴 확률이. 1등은 800만 분의 1이고, 그죠? 800만. 2등은 130만 분의 1이다. 로또 2등 당첨되려면. 근데 지금 우리 트레이딩 대회 경쟁률이 어떨까? 코북이 링크로 정말 많이 사용 안 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금이 줄어드느냐? 상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 나도 트레이딩 좀 한다. 아니면 이번에 한번 경험 삼아서 트레이딩 대회라는 것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께서도 유튜브에 코북이 채널 들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홈 동영상 숏 실시간 옆으로 넘겨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글씨를 클릭하신 뒤에 화면을 내려보셔서 자세히 보기 글씨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문구들 나와있으니깐요. 최소 참여 시드 그리고 1위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된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리고 1등부터 10등 상위 랭커분들께서는 이제 슈퍼개미방에서 같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검증됐고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함께 자유로운 타점과 포지션 공유. 대회 참여하시더라도 굳이 내가 무리하게 투자 안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참여 조건만 부합되시면 슈퍼개미방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 중고수분들 모여 계신 곳으로 입장 가능하시다. 그래서 고정 댓글 커뮤니티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2등의 그 당첨금이 우리 가족분들 많은 분들도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북이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코북이794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 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엄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으면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준메이저가 되고 준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 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북이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담고 코북이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정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패너분들 가족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